검찰이 CJ그룹 계열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하경 민주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CJ그룹 계열사는 앞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낙하산 취업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에 관여한 인사가 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검찰 수사관이 건물 CCTV를 돌려보며 이 의원 사무실 방문자를 확인합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물품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검찰은 군포시가 지역구인 의원 측이 복합물류센터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인사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민주당 인사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3명은 국회, 2명은 군포시 쪽에 할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했고 그 후임자는 민주당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취업한 5명이 사실상 출근도 안 하고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의원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